마치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깊이 배어 있는데 아주 옹골찬 기도로 수호하고 있죠. 하나님,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반드시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비껴가려고 했었죠.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표면에 문자나 기호를 새겨놓은 십자가들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자만큼 쉬운 수단은 없겠죠. 왜냐하면 고백을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키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눈에는 X와 P자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키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문자를 모노그램이라고 하는데 키는 헬라어로 X를 뜻하고 그리고 로는 R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를 키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라바룸 십자가로 두 개의 문자로 십자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키로 십자가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대단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그가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죠. 그가 깨어나고 이 키로 문자를 군인들의 방패에 새겨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박해받던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 이후에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 십자가는 한국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뜻밖의 일인데요. 일제시대 때 전재선 목사님은 올래자를 가리켜서 이것도 오라 십자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래자는 십자가에다가 그 아래 커다란 사람 인자가 있고 양옆에 작은 사람인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상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전재선 목사님이 해석한 올레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의 물고기 형상을 그려놓았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물고기는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익투스라고 하죠. 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문장에 각 머리 글자 다섯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이 숨어 있거나 혹은 지하 묘지로 사용되었던
카타곰은 그 벽면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자신들을 작은 물고기라는 뜻으로 피스키 쿨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라틴 교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물고기로 상징화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물고기 모양을 담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사도신경 십자가입니다. 붉은 왁스로 만든 판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독일어로 사도신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명쾌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결국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반드시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비껴가려고 했었죠. 이 사도신경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 그 중심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십자가는 한국 십자가입니다. 열두자 십자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주여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열두자의 기도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군포 한무리교회에 있는 십자가인데요. 이 교회는 1985년도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공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판을 십자 형태로 자르고 볼트와 너트로 글씨를 구성해서 용접해서 단단히 붙였습니다. 마치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깊이 배어 있는데 아주 옹골찬 기도로 승화하고 있죠. 하나님,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녹슨 십자가를 보면 연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이 문자 속에서 그 연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십습니다라고 읽을 텐데 문자는 십읍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1988년도 맞춤법 통일한 이전 것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은 노동자들의 삶이 고달팠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십자가, 그 기도 속에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 또 깊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 열두자 기도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독일어로 새긴 축복문 십자가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라는 문구가 담긴 신방용 선물들을 나눠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 들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복을 내리소서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섬세하게 일일이 새겨 놓은 그 축복문 십자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는
아론의 축복문, 곧 제사장의 축복문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문자 십자가를 보면 아 십자가 속에 저마다 자신의 고백을 담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아뢰십시오.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